볼 투 스트라이크. 바깥쪽 변하고 당겼는데 스트로스 멈춰놓고 주저앉으면서 성구 빠집니다. 자, 다음 베이스 로아스 2루까지 2루에 서서 도착. 사실 허트를 했기 때문에 노바운드 성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면서 1루의 3피트 라인에 대한 비디오 파동을 요청하였습니다. 1루 베이스 선 가기 전에 하얀 선으로 이렇게 라인이 쳐져 있는데 이 타자 주자가 뛰면서 그 안쪽, 그러니까 파울 라인 안쪽으로 뛰면 수비 방해가 돼서 아웃이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3루에서 송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양발이 파울라인 안으로 뛰었다고 해서 수비 방향을 줘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방향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니. 네, 송구의 방향과는 네. 맞지 않는 상황인데 결과는 아웃입니다. 로하스가 지워집니다. 네, 룰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1루에 도착하기 전에 두 발 정도 안쪽에서 3피트 라인 안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강철 감독은 너무 억울한 거죠. 사실은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타자 주자가 1루를 뛰어가면서 1루수 수비 글러브를 터치를 해가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어로 아웃이 되겠습니다. 인터페어 선언이 됐군요. 수비 방해 동작이 있었다는. 네. 그런데 송구 자체가 노아스 선수, 양석환 선수 좌측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자는 가서 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상황에서 보시죠. 지금 이 장면. 이 상황에서 네, 노아스 네. 선수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판정 번복의 순간 박수를 네. 보내고 있는. 이강철 감독은 지금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비디오 판독에 대한 어필이면은 자동 퇴장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강철 감독이 그래도 빨리 미국처럼 룰 바꿔야 됩니다. 자꾸 예. 인류에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필은 그런 거죠. 송구 자체가 3루에서 했고 그 송구 자체가 양석환 선수 정면으로 간 게 아니고 좌측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수비 방해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예. 거죠. 김태균 코치가 이강철 감독으로 어떻게든 말렸는데 비디오 판독에 대한 어필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모양입니다. 결승타로 기록이도 했습니다. 내야를 깨끗하게 빠져나갑니다. 중견사 펜타 통산 전적도 최승용 투수에게.